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일감을 하나씩 주신 분들,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, 사실은. 저의 이름은 김인철입니다. 저는 72년생이고요. 11월 달 생이고, 고향은 양강도 해산시, 거기서 태어났고, 고난행군 시작돼서 북한이 어려우니까 무역 일꾼 쪽으로 돌아서서 좀 중국하고 무역도 하다가 어느 날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해서 2010년 6월 달에 압록강을 넘어서 한국에 왔습니다. 들어와서 들어오니까 또뭐 하겠어요? 예, 저는 할 일이 없잖아. 뭐할 거야? 그래서 아, 어디로 가야 되냐? 정말 막막하거든. 그래서 밤에 새벽에 뭐 2시에 나가서 눈치 안 보이게 그냥 우주 가서 배가 났지. 자꾸 가서 멈췄다 그러니까 새벽에 캄캄한 밤에. 그때는 중로에 한 5평짜리 방에서 그냥 거기에다 사업자를 내고 거기서 시작했어요.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지. 사람 걸 알게 되고 그분들이 도와줘서 처음에 논문부터 만들기 시작해요. 이제 논문부터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기는 논문이라도 먼저 하라고 주셔서 그걸 하면서 그다음 하나하나 자리 한 곳을 뚫고 잘못 만들지만 이해해 주세요 가서 수백 번 인사하고 웃는 얼굴로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일감을 하나씩 주신 분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.